보신 것처럼 프로야구 한화 이글스가 42일 만에 위닝 시리즈를 기록했습니다. 특히 어제 경기에선 고졸 신인이죠. 조동욱의 활약이 눈부셨는데요. 황준서의 황영목, 여기에 조동욱까지 신인 선수들의 활약이 침체된 팀 분위기를 바꿀 수 있을까요? 최동호 스포츠 평론가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. 평론가님 안녕하십니까? 예, 안녕하세요. 네, 잘 들리시죠? 예. 네, 한화가 시즌 초반에 7연승을 달릴 때만 해도 가을 야구 할수 있겠구나 이렇게 기대가 컸는데 이제는 위닝 시리즈만 거둬도 정말 감지덕지한 처지가 됐습니다. 그래도 뭐또한 명의 고졸 특급 이 조동욱의 등장이 또 보살 팬들을 희망 고문에 들게 하는데요. 이 고졸 신인이 입단 첫해 1군 데뷔전에서 승리 투수가 되는 건 역대 11번째라고 하는데 먼저 어제 예. 경기 어떻게 보셨습니까? 어제 경기 좀 나름 의미가 있는 중요한 경기였었죠. 네. 보니까 이 꼴찌로 내려가느냐 이런 위기가 지난주에 있었죠. 이 롯데와의 3연전이요. 그리고 난 뒤에 이제 곧바로 키움으로 이어진 건데 또 공교롭게도 키움도 하위권에서 탈꼴찌 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대팀입니다. 이런 키움을 상대로 해서 오래간만에 위닝 시리즈를 가지고 왔다는 거 중요하고요. 여기에서 또 뭐, 다른 투수도 아니고, 이제 고졸 신인 선수가 데뷔 승을 거뒀다는 점에서 한번 좀 신선한 느낌을 줬죠. 이게 의미하는 바가, 하나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이제 분위기 쇄신에, 기반을 마련해 줬다. 계기가 됐다. 이런 점에서 중요했다라고 봅니다. 사실 뭐 시즌 시작할 때만 해도 한화 마운드만 놓고 보면 우승권이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. 그런데 뭐 예. 170 근데 류현진 선수 몸값 못 하고 있고 패냐 부진하고 뭐 문동준은 2군행이고 뭐 김민우까지 뭐 부상당해 수술해야 한다고 하잖아요. 조동욱의 등장이 어떻게 좀이 침체된 마운드에 좀새 기운을 불어넣을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, 그럼? 일단은 분위기 반전의 계기는 됐다라고 보고요. 근데 어제 이 데뷔전 승리의 의미가 뭐 새로운 스타의 탄생이나 뭐 에이스로의 부상 이 정도까지는 아니고 냉정하게 보면은 가능성을 확인했다.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. 조동욱 선수의 가능성을요.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분명히 재능이 있는 선수라는 거는 확인이 됐지만, 아직 뭐 에이스나 뭐 주전 선발로, 기대하는 만큼의 활약을 펼치려면 가야 할 길이 멀다라는 의미입니다. 그러니까 이제 한화가 이 조동욱 선수를 잘 육성해서 진정한 에이스를 키워내야 된다는 의미이고요. 어제 제가 이 조동욱 선수의 투구 중에서 눈여겨본 것은 이 투구수인데, 투구수가 이제 70개라는 거거든요. 이 투구수 70개라는 거는 이제 그만큼 빠르고 공격적이었다는 얘기고요. 직구에다가 슬라이드하고 체인지업을 던졌는데, 19살 고졸 신인 투수답지 않게 배짱이 두둑했고, 이 자기 페이스대로 타자와 대결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는데, 뭐이 정도의 어떤 그 멘탈리티를 갖고 있다고 한다면, 뭐 충분히 더 가다듬어지고 더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. 뭐 조동욱 선수 덕분에 분위기 반전의 계기는 좀 마련을 했지만 뭐 하나는 여전히 공동 8위고요. 당장 내일부터 맞붙는 팀들이 또 강팀이란 말이죠. 좀 쉬운 팀으로 갔으면 좋겠는데. 야, 이 NC, 삼성 같은 강팀 등을 상대로 최근 경기 흐름으로 봤을 때좀 반등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보십니까? 뭐 쉽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. 이 반등하기 위해서는 뭐 지금 잘하는 선수가 더 잘해야지 되고, 좀 떨어졌던 선수가 올라와야지 되는데, 예를 들면 하나로서는 그래도 좀 희망적인 게이 황영묵이나 이 조동욱 같은 새 얼굴들이 등장을 해서 이 기존의 그 주전 선수들하고 계속 경쟁을 벌인다는 점이거든요. 이렇게 되면은 이게 바로 우리가 얘기했던 이 팀의 활력을 불어넣어주는 그런 효과이거든요. 근데 이게 이제 일종의 좀 한계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. 이 때문에 이새 얼굴 선수들이 기대 이상의 플레이를 보여주는 동안에 기존의 주축 선수들이 빨리 복귀를 해야지 되는 거죠. 지금 뭐 하나가 16승 24패 공동 8위, 또 이제 승률 4할인데 현실적으로 보면은 이제 5강에다가 이 가을 야구 진출 도전 이 정도가
현실적인 목표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. 네네. 진정한 반등은 하위권 팀에게 뭐 위닝 시리즈 거뒀다라고 뭐 반등이라기보다는 상위권 팀들 강팀들과 대등한 경기 벌었을 때 네네. 이때 이제 반등이라고 평가할 수가 있겠죠. 네. 저희가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. 마지막으로 최원호 감독 뭐 이글스 예. 보살 팬들 중심으로 해서 좀 감독 경질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좀 나오거든요. 자,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? 그러니까 이제 팬들은 네.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, 바꿔라 이렇게 말씀하실 수는 있습니다. 자, 그런데 이 구단이나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은 네. 바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바꿔서 지금보다 더 나아질 수 있나 이거를 고민할 수밖에 없거든요. 그렇죠. 네. 이 얘기는, 좀 간단하게 그 대안이 문제라는 얘기입니다. 네, 네. 그래서 이 최원호 감독 경질 문제는 최원호 감독 체제에서 지금이 바닥인지 아니면 이 반등 가능성이 있는지 네, 네. 우선 이거를 확인해야지 된다라고 보고요. 그리고 난 뒤에 가망성이 없다라고 보면 우선 경질하고 볼 일이 아니라 대안을 네, 네. 찾고서 경기를 하는 게 수순이라고 봅니다. 이렇게 해야지 이 감독 교체 후유증을 최소화할 수 있다라고 보고요. 네, 네. 이 지금이 5월 중순인데 네. 책임을 묻기엔 좀 빠르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. 왜냐하면은 네. 류현진 선수 KBO 리그하고 또 ABS에 좀 더 적응을 해야지 되고 네, 네. 결정적으로 이 꺾였던 하주석 선수의 부상, 그러니까 네, 하주석 선수가 이제 복귀를 하고요. 여기에다가 또 이 조동욱이나 황준석, 황영복 같은 선수들 육성 결과를 지켜보고 난 네. 뒤에 판단하는 것이 좀 더 적절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. 감독 경질까지 가긴 좀 이르다 이런 말씀이시군요. 알겠습니다. 예.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. 예, 고맙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